이번에 할 거는 온라인 게임, 그 추억의 온라인 게임 이상의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테일이랑 아스가르드. 라테일, 나 이거 광고로만 본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두 개는 모르겠어. 근데 난 라테일은 광고로 따가는 본적 있어. 그 옛날에 뭐 투니버스 막 이런 데에서 나 엄청 어렸을 때 그때 막 이런 광고는 많이 본것 같은데, 아스가르드는 진짜 모르겠으니까 나 이걸로 갈게요. 아, 디지몬 RPG. 디지몬 RPG 진짜 열심히 하긴 했었었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 그랬긴 했는데, 망했지. 망했지. 거상. 거상도 유명하긴 했는데, 저는 거상을 별로 안 했어요. 거상을 조금 해봤는데, 이 RPG 장르가 약간 진입장벽 있잖아요. 난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나마 디지몬 RPG를 좀더 많이 했어. 거상은 못 해봤고. 거상은 근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디지몬 RPG. 카스 온라인, 개댐프드. 일단 먼저, 개댐프드 이거는 현질을 무조건 해야 돼. 현질을 못하면은 애들이랑 못 싸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그 조금 키우다가 접차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카스 온라인. 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이 로딩 부금이잖아, 로딩 부금. 그 카스 온라인은 저는 그냥은 안 해봤고 좀비. 옛날에 처음 좀비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갓겜이었어. 그래도 카스 온라인.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둘다안 해봤어. 둘다안 해봐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올릴게요. 오디션. 오디션은 그거죠. 그 방향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해봤는데, 그 나는 이 리듬 게임이랑 안 맞았어. 테이즈 런너는 진짜 초딩 때 그냥 대통령이었죠, 이거. 재밌었는데. 이때는 목도리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목도리. 목도리 약간 휘날리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도 조금 해본 테이즈 런너 올리겠습니다. 디아블로 2 귀혼. 아, 디아블로 2. 디아블로 2는 일단 CD를 샀어야 했거든요. CD를 샀어야 했는데 PC방 가면은 무료로다가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쪽에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PC방에서 조금 했었는데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 PC방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용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조금 해보다가 이거를 또 다음에 PC방을 또 가면은 또 다시 키워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 이거는 조금 해본 기억이 있고, 귀호는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플 다음으로다가 이제 나온 그런 요괴 잡는 게임인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아, 이브금. 처음에 캐릭터 고를 때. 그때는 이제 그 마법사인가? 마법사를 다른 이름으로 다 불렀던 것 같은데, 그개 키우다가 재밌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될수록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약간 노가다성이 짙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귀여운 올릴게요. 그래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바우트? 바우트는 잘 모르겠다. 아, 야, 이거 화질 구제인 거 봐. 이것까지 고증이네. 그때 당시에 이거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아, 노래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둘다안 해봤어. 근데 그나마 좀그 투니버스에서 되게 많이 틀어줬거든요, 이거. 마법 판타지 막 어쩌고 하면서 이제 노래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나마 익숙한 이걸로 올릴게요. 요구르팅. 요구르팅 이것도, 이거 딱 이거 원툴이잖아. 게임은 망했잖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레전드긴 했어. 스톤에이지. 스톤에이지는 저는 이거는 좀 오래 했었어요. 이거 이제 약간 뭐라지? 포켓몬 형식?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저랑 이제 친했던 친구가 나한테 그 캐시템으로다가 산 현무 같은 거막 이런 것도 주고 그랬는데, 요구르팅도 좋아하는데. 근데 게임으로는 스톤에이지가 좀더 나아. 요구르팅은 약간 저 광고 원툴. 강진 축구는 안 해봤고요. 스페셜 보스.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둘다 애매한데 그나마 좀 해본 걸로. 테일즈 위버. 이거는 브금이 진짜 갓겜이죠. 브금 갓겜. 그 당시에 이제 주니버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 테일즈 위버 브금으로다가 플래시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그랬었어. 나는 근데 플래시로만 이 노래를 접해봤고 게임으로는 안 해봤어가지고. 마비노기. 마비노기도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었는데, 근데 일단 둘다안 해봤거든요. 둘다안 해봤는데, 테일즈 위버는 브금으로 유명하고, 마비노기는 내가 그때 당시에 약간 그 유튜브도 없었고 그럴 때였는데,
때 UCC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음이었나? 뭐 어디서 막 UCC로 땅을 많이 봤었었는데 그때 뭐 바다 보아라 빅잠이다 뼛속까지 아프다 막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 그런 걸로 딱 좀 많이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 영상을 또 잘 만드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단은 테일즈 위버 브금은 지금도 듣긴 하거든요. 마비노기는 그냥 영상으로만 봤어. 그냥 편집한 영상. 그러니까 일단은 테일즈 위버 그나마 브금으로다가 아이고. 야, 둘 다 갓겜이잖아. 아, 둘 다 갓겜이잖아. 어떡해. 아. 수백 년간 모신 놈들은 만든 노메탈리언 녀석들에게 당한 고통 그리고 공포. 이게 딱 5분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5분 지키기 그 노래로다가 이제 되게 유명한 노래였었었는데 딱 5분이 지나면서 그 게임이 끝나는 되게 졸라 멋있는 그런 게임이었어. 이거 막 이제 로봇 같은 거 조립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거는 진짜 많이 했었어. 내가 또 조립하는 거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노래도 너무 좋아. 그리고 당신 기다리나 보이나. 근데 또 뭐 포트리스 이거 슈탱 고를 수 있었나? 아 슈탱 랜덤으로만 고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걸로. 아 그럼 너무 좋다. 포트리스도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죠. 근데 이게 글쎄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었는데 그나마 저는 노바 1492 이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진짜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포트리스는 아직도 서비스하고 있을 거야. 노바도 약간 그 프리 서버로다가 서비스를 하긴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 노바. 나는 노바에 대해서 추억이 더 많아. 얍카 얍얍. 텐비는 이거는 진짜 처음 본다. 얍카는 근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나 그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 내가 그때 일기에다가 얍카 이렇게 정주행하는 거 그거를 내 일기에다가 적어놓고 선생님한테 이제 보여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받고. 얍카는 재밌었어. 그때 당시 초등학생 나이에서 정서가 되게 잘 맞았었어. 얍카 하겠습니다. 불덕마을인가? 거기까지 가봤어. 이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유료여가지고 손도 못 댔어 이거는. 아 근데 둘 다 모르겠다. 둘 다 모르겠는데 그나마 알고 있는 이걸로 간다. 던파랑 워크. 워크는 또 근데 그 밀리 막 이런 걸로는 유명하진 않고 그때 당시에 파우케 아니면은 또 뭐 있나. 파우케 워크 그때 당시에 파우케 파우케 그리고 파우케로 유명했죠. 그냥 워크는 PC방 가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파우케 하러 가는 그런 게임이었어. 약간 파우케 구동기 그런 느낌. 또 밀리도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밀리도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 캠페인 그런 거. 아 던파. 근데 던파가 그때 당시에 진짜 갓게임이었지. 이게 약간 오락실 감성도 있으면서 하드코어한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초창기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뉴비들이 처음에 갈리는 곳이 있어. 썬더랜드 거기 가면은 키돌한테 번개 맞고 죽는다고 초반에.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막 포춘코인 같은 거 막 돌려가지고 50% 막 싸바싸바 빌면서 그냥 번개 안 맞길 빌면서 막 그러면서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코인이 또 많이 부족해가지고 죽으면은 코인으로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어린 나이에는 힘들었어.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만큼 또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던파 엄청 오래 하고 싶어. 엄청 많이 하고 싶었는데 던파로 가겠습니다. 근데 또 던파가 18세 이용가였나? 그랬어가지고 나 약간 친구 거 빌려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바이벌 프로젝트는 뭔지 모르겠다. 뭐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너무 갓겜이죠.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합게임 구동기였어. 그 캠페인도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한글화도 안 돼있어가지고 그 자막도 안 나오더라고. 그 불법 버전. 막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면은 스타크래프트 1.16.1 립버전 막 이런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불법 막 이런거 그런 사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구했었었는데 진짜 재밌겠었어요. 스타크래프트는 종합게임 구동기야 그냥. 이거는 이제 진가가 그거지. 멀티 게임에서 이제 뭐 가족놀이 막 이런거 있고 마린 키우기
나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게 뭐 신전부수기 재밌게 했었고, 또 뭐 재밌게 한 거가 약간 좀비 같은 거 되게 재밌게 했었어. 그때 당시에 좀비 호텔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었는데, 다크한 거 골라가지고 막 좀비 하나 막헌에서 나한테 동맹하라 그러고. 아, 아무튼 그냥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요. 이거 스타크래프트로 갑시다. 이거 너무 갓게임이야. 서든어택이랑 믹스마스터. 이거 나 해봤는데 이거 뭐였지? 이거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이게 몬스터 잡아가지고 두 마리 믹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마스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거 진짜 어린 나이에 썼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썼어요. 재밌게 썼었는데 서든어택 진짜 재밌었거든. 그때는 진짜 이게 그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서든어택이었어. FPS에서는 뭐 1등이었죠. 뭐 아직까지 넘버원 이거 아직 안 지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서든어택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든어택으로 갑시다. 그랜드 체이스 라그나로크는 잘 모르겠는데, 그랜드 체이스는 진짜 이거는 이거지. 희망 노래도 되게 좋아. 그랜드 체이스로 갑시다. 이거는 되게 마법사 막 이런 애들이 되게 좋았었었는데, 나 마법사 키웠었어. 건즈 프리스타일은 그거 아닌가? 프리스타일은 그거잖아, 농구하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스포츠 게임을 진짜 안 했었어. 건즈. 아, 이거다. 이거 게임 시작하면 들리는 거. 건즈 이거 막 나비템 막 어쩌고 막 저쩌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샷건이 너무 사기였어. 샷건 이제 뭐 나비탭으로 다가 칼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훅 하고, 샷건 바꿔가지고 통 쏘고. 진짜 뭔 이상한 게임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라이플 같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 그런 거 들고 막 공방 같은 데서 쏘면은 라이플 비매너라고 그러더라고.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어. 서든어택도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연막탄, 섬광탄 막 그런 거 비매너라고. 아니 뭐 쓰라고 만든 건데 그게 왜 비매너야. 저는 건즈에 대해서 좀 더 추억이 많기 때문에 건즈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 노래였네? 이거는 그냥 이 노래는 플래시 게임 막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들었던 거야. 리니지는 너무 아저씨 게임이라서 이거는 그나마 좀 브금 많이 들어봤던 이걸로 가고, 다크에덴 R2B2는 이거는 그거잖아, 스케이트 타는 거. 아, 그 봐,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롤러스케이트 다크에덴은 그거죠, 그 인간 편이랑 이제 뱀파이어 편 정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PVP도 막 그런 식으로. R2B2는 진짜 안 해봤었는데 다크헤드는 조금 해봐가지고 다크헤드 이거 올릴게요. 이거 뭐 약간 메이플 감성 비슷한 것 같다. 이것도 카트라이더. 솔직히 둘 다 안 해봤는데 그나마 카트라이더 좀 많이 해봤어. 할 말이 없네요 둘 다. 네, 진짜 안 해봤어가지고. 카르마 온라인, 이게 아마 서든어택 전? 대한민국 최초의 FPS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FPS로다가 되게 유명한 게임이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이게 또 그게 있었어요. 그 키보드 하나로다가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친구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제 친구랑 또 같이 하고. 크아는 진짜 엄청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어. 아, 온라인 웜즈 SD 건담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좀 그 신기했던 게 약간 그 가챠처럼 이렇게 캡슐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돈 넣어가지고 그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였더라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 나는 이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퍼피레드가 그거지, 그 메타버스, 초창기 메타버스 퍼피레드.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 어디서 했었었지? 주니버 네이버였나? 아, 야후였던 것 같아. 야후 거기서 이제 무료로다가 뭐 약간 홈페이지처럼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들어가서 그냥 뭐 했지?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 이 루니아 전기는 잘 모르겠고 퍼피레드로 고르겠습니다. 예. 동물농장. 아, 너무 갓겜이다 이거. 나 이거 몰라. 난 이거 처음 봐. 이거는 처음 보고. 동물농장은 너무 갓겜이죠 이거. 동물농장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나오네. 마법학교 RP 아마.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오투잼.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나?
예, 또 노래가 좋았어 이거. 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리듬 게임으로다가 되게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 막 되게 많이 했었어 사람들이. 이거 되게 유행 타가지고 약간 리듬 게임 같은 거를 제가 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리듬 게임, 스포츠 게임 안 하는데 오트잼은 좀 많이 했었어. 오트잼을 올리. 이거는 모르겠다. 아, 이터널 시티 너무 갓겜이야 이거는. 이거 은근히 세계관 이거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거 알아요?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게임인데 운영이 망했지. 운영 때문에 망한 게임. 게임은 진짜 좋아. 게임 잘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마피아 세트 막 이런 거 되게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나 약간 PTS 오는 게, 나 이거 어렸을 때 이 노래가 너무 좋았던 거야. 이 로딩 노래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알람으로 썼어요. 알람으로.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는 노래도 알람으로 쓰면 역겨워진다 막 이런 설 알아? 나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PTS 와. PTSD 와. 씨 미치겠다 진짜. 노래는 좋아. 노래는 진짜 좋은데 아무튼 저는 이터널 시티를 올리겠습니다. 이터널 시티가 진짜 또 되게 다양했어. 총을 쓸 수도 있고 뭐 도끼 막 이런 거, 창, 검 막 이런 거, 현대시대 막 이런 거 이제 써가지고. 근데 이게 또 밸런스가 나 지금 후반 가면은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핏범 같은 거, 그 캐시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고 점프를 계속 뛰어. 점프를 뛰어가지고 한 대라도 안 맞아야지 그래야지 살아. 그 총캐나 도끼캐나 총캐나 힘캐나 재미는 있었는데. 이터널 시티 올리겠습니다. 레이시티가 이제 그거죠. 그 도시에서 이제 차 타면서 뭐 코인 같은 거 이제 먹어가지고 퀘스트 같은 거 하고 약간 RPG 같은 게임인데 차로 타가는. 나는 레이시티를 안 해봤어요. 레이시티는 안 해봤고 마구마구는 넷마블에서 이제 했었던 건데. 이 노래였어 이 노래. 저는 마구마구는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둘 다 할 말이 없어. 별로 안 해봐가지고. 캐치마인드. 이게 택티컬 커맨더스가 그거 아닌가?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에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나왔던 거?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 잘 모르겠고 캐치마인드는 너무 레전드니까는 이걸로 올리자. 피파 온라인 어둠의 전설 모르겠어. 아 라디오가 여기서 나왔구나. 아 여기 나오네. 트랜스픽션. 노래가 진짜 좋아. 근데 둘 다 안 해보긴 했어. 휴플레이랑 야채부라기. 야채부라기는 그... 요것도 그냥 RPG였죠. RPG였는데 약간 힐링 RPG 게임. 휴플레이는 그거였어. 그 퀴즈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그 약간 퀴즈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저는 휴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재밌게 했었어. 팡야 메이플 스토리. 팡야는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어디였지? 어디서 되게 약간 외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팡야는 그거죠. 박격포 게임. 하기에 진짜 어려웠어. 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 메이플도 좀 쉽진 않았는데 나 그거 생각난다. 메이플만 어느 택시 타면은 뭐 어디 뭐 지구방이 돼? 막 그런 데에다가 끌려가가지고 뉴비 때 그거 때문에 한번 접고 다시 해봤다가 또 무슨 거미굴, 거미숲? 막 그런 약간 동굴 같은 데 또 끌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또 접고. 저 RPG 게임 막 이런 것도 되게 안 해봤어. 요거는 그나마 조금 해본 얍카 올리겠습니다. 오투잼이랑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는 뭐 지금도 되게 잘 되고 있죠. 약간 요거 비슷한 게임도 되게 많이 나오고. 캐치마인드는 재밌어. 재밌고 오투잼은 아예 그냥 내려왔죠. 진짜 추억으로 남은 거는 그래서 오투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동물농장. 아 디지몬 RPG는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동물농장은 완전히 내려갔잖아 이거는. 동물농장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라의 훈장이라고 이제 모험 같은 데 떠나가지고 그 받는 거 있었는데 그게 진짜 은근히 어려웠어. 어린 나이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그 나중에 뭐 치트오매틱 막 이런 약간 치즈 그런 거 해가지고다가 그걸로다가 이제 포인트 같은 거 되게 막 뻥튀기 시키고 막 그러는 계정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되었죠 동물농장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가볍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거기서도 또 핵이 판치고 있어. 그런 케이스였어. 아무튼 저는 동물농장 진짜 갓겜이긴 했어. 큐플레이 요거는 또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건 내가 부금 때문에 올린 거고 큐플레이로 올리겠습니다. 노바 1492 요거는 테이즈러너는 약간 그때 당시에 또 여자들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남성향의 그런 게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여자들이 진짜 많이 했었어. 노바는 남자적인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로봇을 또 내가 조립해가지고 이제 그걸로다가 유닛으로 써. 야 진짜 이거 레전드지 레전드. 노바도 또 2 나왔었던 거 알아? 노바 2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합체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세게 만드는 막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이게 되게 막 오버밸런스다 막 되게 막 말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조금 서비스 하다가 내려갔더라고요. 이거 바로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브금 때문에 올린 거고 스타크래프트 레전드고 귀혼 다크헤드. 나는 솔직히 귀혼이 좀 더 오래 해봐가지고 귀혼 재밌었어. 나 근데 귀혼 그때 이제 또 컴퓨터 하나였을 때여가지고 누나랑 이제 누나도 이제 귀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존나 욕심쟁이였어 그때 당시. 누나가 존나 욕심 부려가지고 그 자기 낚시터에서 낚시 이거 다 쓸 때까지 미끼 다 쓸 때까지 내 거 끄지 말라고. 자기는 게임 안 하고 이제 TV 보고 있고. 나 그래가지고 나는 게임 하고 싶은데 아니 게임 하고 싶은데 안 비켜주잖아. 존나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끼를 다 버리고 이제 다 썼으니까 나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그래 너 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존나 패고 싶어 진짜. 기원 올릴게요. 요거는 이터널 시티를 또 제가 또 이제 이터널 시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터널 시티 퍼피레드 던파. 이거는 던파지. 메타버스가 어디. 메타버스는 아니지. 요거는 브금 때문에 올린 거고 스톤에이지. 스톤에이지를 좀 더 많이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추억이 좀 더 많으니까. 요거는 카스 온라인. 이게 진짜 좀비가 진짜 존나 빡세. 진짜 좀비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었잖아요. 좀비 모드 좀비가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 뭐였지 약간 대저택 같은 곳 막 그런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대기하고 있고 오지 말라고. 아 그런 게 진짜 그런 감성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은 다 죽는 거. 그런 감성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건즈 올리겠습니다. 건즈를 좀 더 재밌게 봤기 때문에. 둘 다 잘 몰라. 둘 다 잘 모르는데 약간 부전승으로 올라왔네요 둘 다. 이거는 캡슐 파이터. 아 서든 어택 메이플 스토리. 제가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제일 많이 키웠던 게 20렙까지 궁수 20렙까지 서든 어택은 진짜 많이 했었어. 그때 당시에 대위까지 올렸었나? 어렸을 때? 서든 어택 진짜 많이 했었어. 서든 어택 해보겠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잘 모르고 크레이지 아키드 약간 부전승 같은 느낌이네요. 아 바로 붙네. 또 흑아는 그냥 물풍선 가지고 싸우는 막 그런 약간 본보맨 형식 그런 게임이잖아. 근데 약카는 뭔가 새로운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게임 자체 뭔가 그 탐험 요소도 있고 뭐 RPG적인 요소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러면서 그 어느 마을 가면은 이벤트성으로 딱 이제 또 무슨 퀴즈 같은 거 해가지고 맞추면은 뭐 주는 아이템 같은 거 주는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얍카는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크아는 그냥 본보맨 막 그냥 친구끼리 같이 오면은 이제 한번 틀어가지고 같이 게임하는 그런 식이고. 요거는 저는 이터널 시티 올리겠습니다. 동물농장은 그냥 진짜 추억이긴 한데 나는 요거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 이터널 시티 올리겠습니다. 스톤에이지랑 큐플레이.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스톤에이지 재밌긴 재밌었는데 아 나는 근데 큐플레이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큐플레이가 또 지금에도 되게 재밌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서비스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캐릭터들 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쟤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 퀴즈 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었대. 이런 식으로 채팅 치면서. 아 그리고 또 내가 채팅이 또 느려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큐플레이 올렸어. 두잼. 귀여운. 근데 이거 귀여운이 캐릭터가 진짜 귀여워. 이거 디자인을 진짜 잘했어. 진짜 그때 감성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오투잼은 아마 이게 나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좀 그냥 리듬 게임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귀여운은 진짜 그때 그 감성이 있어. 감성이. 저는 귀여운 올릴게요. 캐릭터들 디자인들 봐. 요거는 스페셜 포스를 잘 몰라가지고 노바. SD 건담 캡슐 파이터. 아씨 둘 다 근데 좀 그렇다. 왜냐면은 둘 다 재밌게 했었거든. 왜냐면은 요거는 좀비 나올 때 진짜 좀비 진짜 미친듯이 했었고 친구들이랑 이제 또 같이. 캡슐 파이터는 그냥 혼자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그런 게임이었어. 이게 그리고 진짜 빡치는 게 약간 좀비 한 명 해가지고 좀비 한 명 이제 친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걔가 길막해주면은 그거대로 진짜 빡쳤어. 그만큼 비매너 플레이도 많았다. 그래도 뭐 좀비 이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니까 이걸로 가고.
던파랑 스타크래프트. 솔직히 던파는 그냥 RPG 그 자체거든요. 진짜 하드코어한 RPG 진짜 그거였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약간 요즘에 파로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었어 나는. 아, 이거는 나는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스타크래프트로 갑시다. 서든어택이랑 건즈, 요거는 서든어택이지. 8강이네. 아씨 귀찮다 이제. 8강이네. 요거 노바 일단 빠르게 올리자. 빠르게 올리고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할 말하고 그냥 서든어택. 이터널 시티. 이터널 시티 진짜 많이 졌어요 좀. 아 이거 좀 어렵다. 아씨 이거 어렵다. 아 근데 그래도 좀비 모드 이거 한번 이제 확 올랐다가 한번 확 올랐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캐시템이 점점 나오면서 약간 좀 해이해지더라고 이게 게임이. 그 뭐지, 돼지 좀비 막 이런 거 나오고 소녀 좀비 막 이런 거 나오고. 아 되게 좀 어린 나이에 신박하긴 했었는데 이게 점점 좀 뭔가 사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중에. 그 초반에 그 감성을 점점 잃긴 시작했어 이게. 스타크래프트는 뭐 근데 컨텐츠가 그냥 무한히 솟아나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거는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이터널 시티 3까지 나온 거 알아요? 2는 그냥 진짜 완전히 망했고, 3는 그나마 좀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초반에. 이터널 시티 3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망했어. 캐릭터 진짜 이쁜데. 이터널 시티 3도 캐릭터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 진짜 잘 만들었는데, 물론 아직도 서비스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할 거야. 1, 2, 3 이거 다 서비스하고 있긴 할 거예요. 노바는 아마 공식 서버는 내려가고 프리 서버로 따고 운영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 노바는 뭐 그냥 닫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약간 추억 보정 들어가니까 노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 솔직히 서든어택은 너무 많이 편했어. 서든어택은 그 초창기 당시 서든어택이랑 지금의 서든어택은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보면 돼. 아 그때 당시에 감성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런어웨이 생길 때만 해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드래곤로드에서 내가 숨은 그 한 명 밟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데를 내가 발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벙커도 내가 알아내고, 3밀이라고 부르는 그 뭐야 3보급이었나? 3보급 그 A 뒷부분 막 거기도 내가 발견하고 어렸을 때. 근데 또 이제 관전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지. 계속 그렇게 뭔가 전파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 추억이 있어. 스타크래프트는 뭐 요즘도 레전드긴 하죠. 이거 뭐 언제 죽냐. 아 솔직히 근데 블리자드는 죽었어. 블리자드는 많이 갔어. 솔직히 안타깝지. 나도 블리자드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스타크래프트 그 패키지로다가 그거를 샀단 말이에요. 공허의 유산 막 그런 것도, 스타크래프트 2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아 근데 왜 샀냐 싶다. 그때 당시엔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이걸로 가. 이게 좀 더 할 거리가 많았었어 스타크래프트가. 아 결승이네. 솔직히 추억의 온라인 게임. 노래만 들어도 추억이 돋잖아. 이것도 진짜 레전드긴 한데, 아 요거에 이 게임에 관해서 이런 추억이 많고, 이 게임에 관해서도 추억이 많긴 한데, 이게 또 노래의 보정이 있단 말이지. 이 노래 보정이. 아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요즘 앱이 너무 이거는 요즘 앱이 이거에 너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요즘 앱이 너무 넘사야. 요즘 앱으로다가 한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가겠습니다. 결과 한번 봅시다. 메이플 스토리, 그랜드 체이스, 스타크래프트가 의외로 3등이네. 이게 되게 우승 비율이 되게 많다. 메이플이, 메이플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구나. 나는 근데 진짜 메이플 진짜 안 했어가지고. 노바가 근데 별로 없네. 노바가 별로 없네. 야 노바 이 페이지에도 없어. 노바를 했던 사람이 진짜 그 층이 되게 낮았나 보다. 여기 있네. 41등. 아무튼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Look at this sweaty body.